달에 한 두 번 쉬어요, 그러면? 아니. 안 쉬어? 어.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것 같은데? 미쳤다, 진짜. 근데 K리그 끝났잖아요. 아, K리그 끝났으니까, 12월에 다음. K리그 끝났는데 쇼트트랙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켰지? 네. 1월에 또 아시안컵 갔다 와야 되니까. 지옥이네. 모시고 올게요. 와. 이상하네요, 진짜. 마이클 잭슨이네, 거의. MJ의 스케줄이네, 거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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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길쭉길쭉 하시네요, 되게. 이거 앉으세요. 좀 짤막하시네요. 고구마채 좀.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예. 아,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활동은 끝났고. 예, 예. 감사합니다. 나비였구나. 저는 좀 뭐가 묻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나비군요. 예. 어. 자, 예. 우와. 이거 바꿔드려야겠다. 응? 맞아요. 우와. 그 위에 탈게 봐라. 바꿀 거예요. 앉으신 순 그 대로 바꿔달라는 요청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늦게 넣느라고. 오, 굉장히죠. 감사합니다. 이니스 프리스타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멋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잘 간직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앉기도 엄청 크시네. 아니에요. 의자를 좀 올려야겠어. 이게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올려오셨네. 내려갈까요? 아니, 올려오시는 게 괜찮아요. 아, 네.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 올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네. 이게 이분들과 눈높이가 맞는 게 좋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한참 올려다 보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예. 키에 민감하네. 패배감 느꼈나는 뭐야, 이게 너무하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71. 171. 171이요? 네. 나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지우 씨는? 저 근데 잴 때마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 잘하고 계세요. 제일 크게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아, 73? 아니요. 75? 전 72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아니, 72.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05년생이면? 아닙니다. 근데 멈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 멈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싶겠죠. 05년생이면 한창 잘하라죠. 큰 게 나, 무조건. 05년생이면 17세? 아, 저 이제 한 달 뒤 성인이에요. 맞아요. 아~ 다음 달부터 스무 살입니다. 한 달 뒤가 성인이라고요? 네. 3주 남았어요. 좀 깨세요, 제발. 몇 년을 멈춰주신 거 도대체. 아니, 만 나이가 시행됐는데. 아, 만 나이로 시행돼요. 만 나이로는 20대는 조금 멀었는데. 그 나이 폐지됐어요. 아, 네. 그 나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아, 그럼 성인도 그 나이로 맞춰서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그건 이제 뭐. 그러니까 성인은 맞는 거잖아요. 내년이면. 그쵸, 네, 맞아요. 그쵸. 네. 맞네, 만 나이로. 만 나이로 그래서 형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시행되면서? 안 바뀌었어요. 그쵸. 더 뒤로 뺄까? 뭐, 뒷자리가 4인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고. 아~ 74년생, 뭐. 아, 거기까지 가면 조금 좀 슬프네, 또. 94년생, 뭐 이런 분들. 저도 뭐, 아예 빼박이라.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진짜 약간 설레시겠네요. 이제 뭔가 대한민국 성인이 이제 딱 된다는. 네. 네. 설레요.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혹시 하고 싶은 거는 이미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역사는 너무 중학교 때부터요. 아, 키가 그 때문에 아무래도 뭘 좋은 것만 하실 것 같은데 더 좋은 것만 하시는 것이. 예. 근데 뭐 아, 면허. 그래, 면허를 지금 맞아요. 따셔야 돼요. 면허가 네. 너무 면허. 따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면허 따도 차를 사는 데까지는 한 10년 걸려요. 아이쿠야. 아, 이분들은 바로 사지 아, 이분들은 바로 사나요? 네. 어, 슈퍼카 바로 사나요? 20을. 하긴.
일시불로?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한 2, 3년 전에, 3년 전에 땄어요. 아. 요때 안 따놓으면은 이제 정말 못 딸 수도 있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면허는 순서 되자마자 따는 게 네. 제일 좋다.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바쁘셔서 하기가 힘들겠다. 근데 거기 활동하시면. 성재형은 언제 땄어요? 난 20살. 21살. 빨리 땄네 형도. 군대 갈로. 바로 운전병을 하고 생존을 왜 이렇게 운전병을 목표처럼 했던 사람이네. 오프닝부터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요일 17일 야, 너 따지 30년 됐네. 30년 아니고요. 갱신을 몇 번 한 거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세 번을 한 거네. 20년이면 세 번인가요? 두 번 두 번.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뭐. 번입니다. 2-1 숙고 이경규 이름 저렇게 짓는 정신세계 이해 안가 넉살의 매콤한 디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코드쿤스트 넉살 향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경규 이름 저렇게 짓는 정신세계 이해 안가 넉살의 매콤한 디스였습니다. 지난주에 놀토에 출연한 이경규 씨가 넉살에게 관심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자신의 원픽으로 꼽으면서 넉살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름 공격을 또 했어요. 저런 이름을 지었다는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배텐 청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사실. 넉살 이전에 펫플로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네요. 아, 전 너무 아쉽습니다. 펫플로우라는 얘기가 떴으면 이경규 씨가 대체 뭐라고 하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아, 이 얘기는 또 안 털어놨네, 넉살 씨가. 비겁합니다. 아무튼 남의 칭찬에 인색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경규 씨에게 이름 디스는 당했지만 굉장히 칭찬을 크게 들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텐에서 항상 이제 첫 번째 죽는 예, 갑수로를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발 예능에서 빛나는 예능감으로 오래 살아남길 바랍니다. 오늘은 넉가지 마피아 아이돌계에 잘 알려진 찐친 위클리 조아 씨 그리고 트리플S 지우 씨 두 분이 찾아오십니다. 걸그룹 이야기 또 학교생활 이야기 등 재밌는 찐친 토크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옵니다. 오프닝이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잔뜩 써버렸어. 오랜만에 업데이트 했으니까. 잘하시던데 원규 형님 뭘? 문제를 잘 맞추셔서 아니 되게 잘하시잖아요 좀 놀랐어요. 원래 저희끼리는 약간 확실히 젊은 분들이 잘한다 어린 친구들이 귀가 더 젊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냥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였어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분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나 패기 많이 해보시죠. 저 물어본 거예요? 저 먼저 잘 보시면 됩니다. 뭘? 아, 뭘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넉가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먼저 배텐의 최고 인기 코너 마피아 코너의 최장기 코너지기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넉살입니다. 예예 예, 예. 박수 받네요. 저는 뭐 박수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고정한테는 원래 박수가 없는데 그래도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니까 일찌감치 콩진호의 기록을 뛰어넘었어요. 와 이게 대박이네요. 진호 형이 되게 오래 하신 줄 알았는데. 예. 홍진호 씨가 네. 112회를 이제 나왔는데 네. 넉살 씨가 오늘로 115회째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피아 그러게요. 코너 최장기 코너지기가 됐는 소감 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라디오 호봉제를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예, 저는 저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아. 왜 계속 똑같죠? 예. 100회당 얼마 정도씩 올려드릴까요? 한 1,000원? 못해도 2,000원 정도는 2,000원 정도는 예, 1,000원은 너무 그렇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예. 그 정도는 해야 예. 예. 역시 게시금이 적어야 많은 걸 꿈꾸지 않아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잘해주면 그쵸? 안 돼요. 예, 제가 10,000원이라고 했으면 20,000원이라고 했을 텐데 20,000원 줬으면 어휴 여기 막 다 닦으면서 들어오죠 여기 회당 1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지금 세상에 1원짜리가 예.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무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때되면 정말 그게 무서워요. 예.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뛰어나질수록 전 발을 빼기가 힘들어진다. 손흥민 선수 지금 몇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입니까? 예, 제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죠? 넘어가시죠.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예. 200회 되면 또 길게 하고요. 와 씨, 160회인데 너무 멀다.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걸그룹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비주얼도 열일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10년지기 찐친 압구정고 여신 듀오 위클리의 조아씨 트리플S 지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 조아고요. 저는 트리플S 지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조아씨 지우씨 예 지읒 이응 조합이네요. 네. 그죠? 네. 예. 지우씨는 3월에 트리플S 멤버들과 프로듀스 1077 코너로 베테네 다녀가셨고 네. 조아씨는 위클리 멤버들 제희 네. 지한 먼데이가 다녀갔지만 좋아하시는 처음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멤버들한테 얘기 혹시 듣고 오신 게 있나요? 너무 재밌고 유쾌하니까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고 다녀오라. 재밌고 유쾌한데 왜 각오를 해? 앞뒤가 안 맞네. 앞에 얘기랑 좀 원래 안 붙이는 얘긴데 예. 재밌는데 각오는 단단히 해. 네. 예. 그래요. 악평을 들었나 보네요. 아니에요. 예.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찐친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동네 친구? 동네 친구로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네. 하긴 10년 지기면 두 분이 지금 아직 10대기 때문에. 그렇죠. 4살로 돌아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로 갈 리가 없죠. 10년 지기면 뭐 완전 많이 돌아가야 돼요. 미취학 때부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4살 때부터 완전 야. 그냥 네. 와 진짜 완전 친구네. 예 방송계 대선배 넉살 씨가 여기 네.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규라인이에요. 대 규라인 이경규 씨가 택한 규라인. 우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예예. 아 고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반응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라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조아 씨는 팀에서 보컬이고 랩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래퍼 선배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선배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선배.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저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아니, 예.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후배님. 감사합니다, 예. 후배님. 예. 아시아의 작두. 예. 자 그럼 규라인이에요 신라인이에요? 확실한 라인을 정하시죠. 아 또 시작이네요 정말. 라인이 어디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전 배라인 배라인. 배라인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조금 애매해. 너무 썩은 거 가지 마세요. 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라인이라. 배라인이죠 저는. 배텐의 배라인. 예. 손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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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라인. S-O-N. 손라인이죠. 아, 예. 자, 지우 씨는 10월에 트리플S 디멘션 유닛 그 에볼루션의 인빈시블로 활동하셨고 네. 또 조아 씨는 11월에 위클리 부룸부룸으로 활동하셨는데 네. 활동 마치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두 분 다. 어떻게 지냈어요, 지우 씨? 저는 이제 활동을 끝내고 예.
또 새로운 유닛을 또 만들게 돼가지고 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좋아하시는요? 네, 저는 활동 끝내고 한 주 뒤에 이제 어저께 후속곡 활동을 또 끝내가지고 후속곡이요? 네, 후속곡 백월즈 활동을 막 어제 끝내고 오늘 이제 베텐에 나왔습니다. 백월즈. 네, 백월즈. 백월즈. 오, 그 지우 씨는 3월에 오셨을 때보다 얼굴이 네. 더 조그매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진짜 얼굴이 너무 작아. 오늘 네. 머리를 착 붙이고 왔어요. 네. 더 작아 보이네요. 진짜 이게 사실은 같은 인간의 카테고리로 묶이기에는 지금 성재형이랑 같은 공간에서 이거 욕을 보다가 여기 보면은 이게 어? 같은 종류의 이게 생명체가 맞나? 이게 저 지금 옆에서 카메라로 보는데 저도 다음에 지금 오실 땐 머리를 좀 올 뒤로 좀 뒤집어 끄고 오시길 바랍니다. 살의 면적이라도 좀 잘 나와 있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목이랑 얼굴 크기가 똑같지?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이마를 다 가리고 있는데도 얼굴이 너무 조그매요. 와. 죄송한데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웃지 마세요. 너무 다 가려져요. 너무 한 손으로 가리세요. 네. 네. 야 진짜 사자머리하고 오시거나. 와 그럼 눈코입 찾느라 한참 걸리겠어요. 이게 진짜 와. 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리플S가 최근에 마마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우와 어 수상 소감이요. 네네. 어 일단. 어, 어 우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예예. 그 약간 친구들이 데뷔할 때 야 너 나중에 상 받으면 내 이름 꼭 불러라 했는데 아오. 못 불러서 미안하고. 어, 그 친구 이름 지금 한 명 생각나는 사람. 고마워 지우야. 아 고마워. 어 조아 씨를 까먹었어요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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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지 않았고요.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어 친구 이름 왜 얘기 안 해요? 여기 조아 씨 괜찮아요. 아 조아 씨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한두 명 얘기할 바에는 아~ 나머지가 들고 일어나.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이. 아 친구가 많구나. 네, 저처럼 생각했네요. 예. 성재형이었으면 제 그러니까,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예. 뭐 그리고 뭐 자체 자신 뭐 예전에 홍진호 까먹어가지고 홍진호한테만 사과했는데 그래서 112회만은 예. 어, 그 두 분은 그럼 4살 때부터 뭐 어머니끼리 뭐 이렇게 부모님끼리 친해서 친해진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뭐 유치원 동기? 어떤 사이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를 살았는데요. 그래서 4살 때부터 같이 쭉 지내면서 막 아파트에 그런 동갑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그런 파티나 모임 같은 거 엄청 자주 했는데 그렇게 쭉 놀다가 이제 7살 때까지 그렇게 지우랑 자주 놀고 8살 때 지우가 제가 전화를 하면서 10년을 못 보다가 아 10년은 조금 떴고 네, 네 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비소집일 날 이렇게 우연히 친해졌어요. 우연히 누구 누군지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못 알아봤어요. 아. 그래서 너무 예쁘게 생겨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제가 이제 활동 중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엄마 네. 우리 학교에 진짜 예쁜 애가 있는데 연예인 있어. 네 그래서 보여줬는데 엄마가 딱 보더니 어? 하시는 거예요. 얘 좋아하잖아. 네, 몰라? 맞아요. 기억 안 나?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어, 지우라는 친구랑 친해졌다 했는데 이제 엄마도 지우? 지우! 너 맨날 어렸을 때 놀았잖아. 파티할 때마다 오던 그 친구잖아. 그래가지고 어. 오! 이러고 해가지고 어머님들께 아. 연락을 하셔서 아. 하긴 애기 때니까 그게 10년이면은 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운명적인 친구네요. 진짜. 네. 야. 그래서 운명적인 친구.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운명의 연인이 아니라 친구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같은 고등학교를 3학년 재학 중인 거죠? 네. 어 지금 보니까 와. 어 교복 입은 사진도 두 분이 같이 찍는 같은 반이에요? 아니요 같은 반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교실 같은데 그냥 쳐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아 복도예요. 아 복도예요? 네. 학교를 뭐 안 다녀보셨어요? 아 제가 다니던 데는 복도가 이렇게 환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니 그렇네 복도 그렇구나 저도 포토존이 네. 있어요. 아 복도 네. 학교에 포토존이 있어요? 약간 약간 햇살 잘 들어오는 곳. 네. 혹시 잘 몰라서 그런데 압구정고도 약간 예술 전문 학교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있는 게. 아 그냥 있는 게. 네.
야. 진짜 야, 인문계에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다 이렇게 틈 무한전 딱 봐도 그 예술 고등학교 네. 이쪽으로 가실 것 같은 비주얼들인데. 와, 그냥 일반 고등학교인데 이런 분들이 더 계신가요? 득실거리네. 득실거리네. 평균이에요? 아, 이거 안 돼. 너무 높아. 평균치가. 두 분이 네. 그냥 투탑인 거죠? 어,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다고요? 네. 투탑. 역시. 아, 솔직히 반에서 나는 몇 등? 뭐 브레인 아니면은 뭐 외모적으로 아니 이분들은 전국군대 반에서는 당연히 거기선 당연히 넘고 왔죠. 월드클래스인데. 어, 그렇죠. 학교에서 인기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끼리 비교를 해봅시다. 찐친이니까. 내가 더 인기 많다. 누가 더 인기 많아요? 야, 이거 꼭 이렇게 또. 조아 씨. 어, 서로? 뭐, 인기가 서로? 근데. 예. 있나? 우리. 무슨 망언이에요? 아니, 근데 활동이 바빠서 예, 예. 학교에서 좀 학교 생활을 그래도 같이 좀 병행을 다 잘 하셨어요, 혹시? 근데 많으면은 열심히... 학교를 많이 못 가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우랑 저랑 올해 초부터 네. 퀸덤 퍼즐이라는 서바이벌을 아, 같이 예, 예. 했어서 그거를 거의 반년 정도 하느라고 네네. 학교 그렇지. 가면 또 만나고 맞아요. 촬영 가면 또 촬영에서 만나고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약간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단일본 아. 있다 이러는데 보긴 힘들어. 활동이 너무 바쁘니까 현역이기 때문에 어허. 그러다 가끔 나타나면 뭐야 진짜 있었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인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전설의 존재들 전설의 존재들 어, 그러다 갑자기 복도에서 만나면 오! 나 봤어 그러니까 나 좋아 봤어 학교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좋아 봤어 야야 좋아 좋아가 나타났어 좋아가 아직도 학교를 다녀 여고 괴담 느낌으로 지치우다 막 이러면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인기를 실감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어, 그러면은 아예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활동 전에 연습생 때는 그래도 학교를 병행을 같이 하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 그때는 네. 다들 인기 엄청 많으셨죠? 어땠어? 중학교는 따로 다니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저요? 응. 어, 나 짱 먹었다? 아니요. 아유, 진니기고 들어 올라왔죠. 진니기고 올라왔다. 그냥 막 다 그냥 다 내가 지우다. 전국에서 지우 보러 올라. 어라 어라 아니야. 초콜릿 초콜릿 1톤. 아니에요. 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초콜릿을 못 받아봤다고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 이거 누가 커버 치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훔쳤다 도둑이니까. 아예 아니에요. 그쪽에서 어, 대기 타면서 내가 사물함 터는 사람이 있었다. 지우 갖다 줄게 이러고서 네.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친구랑 합의하고 교환해봤어요. 합의하고 교환이요? 야, 너 무슨 맛 좋아하냐 해서 이렇게 서로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 조아 씨는 초콜릿 지금까지 저도 초콜릿이나 빼빼로 같은 거 한 번도 안 받아. 저도 합의하에 교환하고. 아 그래요? 이랬는데. 혹시 단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방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쪽 돈? 이쪽 급은? 어. 응? 돈 모양 초콜릿. 돈이요? 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금괴. 아 골드바 골드바. 지우야 제발 내 금괴를 받아줘. 레벨이 높아가지고. 11돈으로 샀어 오늘. 11월 11일이라 이렇게. 라이언 그려진 골드바야.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허. 야 여기 고등학교 진짜 살벌하네요. 야 학부모님도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예. 진짜. 자, 어, 조아 씨가 퀸덤 퍼즐 인터뷰 때 네. 학교에서 나보다 예쁜 친구는 없다라고 해서 해명하고 다니느라 혼났다던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죠? 아, 어. 너무 제 해명 다시 하는 얘기예요. 할 것도 없지, 뭐. 그게 그 퀸덤 퍼즐 이제 출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지? 미팅을 하는데 지우가 그러니까 출연자가 누가 나오는지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몰라서 미팅할 때 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전 지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때 지우를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큰일 날 소리를 했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가 안 보여요. 아니 그게 지우 뭐 누구 우지 지우 막 이러면서 헷갈려고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 이때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깜빡해서. 아. 이제 끝나고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지우 원탑입니다. 지우를 지우다. 오~ 아니요
멋있다. 아니에요, 아, 여기 그 순간 캐처가 됐는데 제작진이 학교에 조아씨보다 예쁜 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있겠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장난쳐요. 네. 그 말 취소하세요 정도 느낌. 그렇죠. 예. 서울에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아야, 지구 반쪽. 거의 뭐 지구 반쪽은 없다. 지구 반쪽이 없다. 지구 반쪽은 없다. 짤 너무 귀엽다고 하신 분 있고. 되게 해맑게. 있겠냐? 되게 해맑게 없어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유아독존 표정. 예. 같은 학교 찐친이지만 가요계 데뷔는 위클리 조아 씨가 2020년 그리고 지우 씨가 2023년에 데뷔해서 네. 차이가 좀 나요. 혹시 기강을 잡은 적은 없습니까? 기강이요? 기강은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 아니요. 근데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었고요. 예, 예. 그냥 약간 팁 같은 거 옛날에 한 번 알려 드리고 있었던 거 궁금하다. 약간 계속 약간 틈틈이 쉬어라 약간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를 되게 잘 알려줬었어요. 조언을? 네, 조언을 예.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처음 약간 데뷔하고 좀 떨렸는데 이제 하고 나서 틈틈이 쉬어라 해가지고 산호 끝나고 자고 쉬고 싶지 않은데 아니요 틈틈이 쉬어 너 왜 안 쉬어? 지우 너 빨리 쉬어 이때다 하고 이제 바로 누워서 자고 시킨 대로 했어요? 아이고 시킨 건 아니고요 순수든 대로 한 거예요? 도와준 대로 그래요 너무 프로 아이돌이라서 지우가 굳이 네. 그럴 필요 없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분 다 그럼 수능 시험 치르셨나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원하는 점수, 목표했던 점수 잘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서로 삿대질을 하네요? 넌 어때? 네, 조아 씨.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점수 서로 공개했나요? 아니요. 딱 목표적으로. 이번에 불수능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얘기 많던데. 그렇죠. 쉽지 않았다고. 네. 불순이어서 못 봤다. 아니요. 잘 봤다? 시험 지는 일단 진짜 잘 보고 왔고요. 예. 열심히 풀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부까지 잘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왜 잘할 수도 있는데 왜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그냥 못했으면 해서요. 다 가진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저는. 밸런스란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가지면 위험. 요즘은 다 가진 사람들 많아요. 성재형은 왜 이렇게 좀 밸런스가 참 좋은 사람이죠? 저도 그래가지고 예. 저도 불수능 세대거든요. 수능을 엄청 수능 만점자 아니에요? 네? 수능 만점 받으셨죠? 아니에요. 예. 그럼 왜 지옥으로 밀어넣어요? 형은 만점 받아야 되는데. 불지옥으로 몰아요. 불수능인데. 자, 알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수능 날에 화제가 됐던 게 조아 씨의 수험표 사진. 신분증을 차에 두고 내려서 매니저에게 전화 거는 사진도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잘 보신 거예요? 네, 그래도 무사히 매니저님께서 금방 신분증 가져다 주셔가지고 들고 갔는데 이제 팬분들이 그걸 또 순간 포착하셔서 이제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네 이제 언니들이 수능 도시락을 제가 전부터 저 수능 볼 때 도시락 써달라고 엄청 뗐었어가지고 언니들이 진짜 바리바리 그 전날 새벽 2시까지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숙소에 갔는데 언니들이 조금 먼저 퇴근한다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수능 도시락을 싸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엄청 바리바리 엄청 많이 싸줘가지고 네 그거 챙기느라 신분증을 두고 내렸네요. 이게 들고 있는 게 다 그럼 밥이에요? 네 다 밥이에요. 이거 뭐 다음 날까지 먹겠는데 뭐예요 내용물이? 이거 유부초밥도 있었고 닭강정이랑 막 주먹밥이랑 반찬들도 엄청 많았고 근데 유부초밥도 엄청 고퀄리티였던 게 유부초밥 위에 보통 유부초밥만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또 유행하는 뚱 유부초밥처럼 위에 막 참치랑 김치랑 참치 같이 해서 올려서 막 데코까지 해주고 토핑이 엄청 많아. 네. 먹으러 갔네. 진짜 잘 먹고 왔어요. 이거 모든 과목 끝날 때마다 먹었겠는데요. 계속 먹으면서 했겠는데. 같은 교실에 있던 사람이 그 유클리 좋아 계속 4교시 끝날 때마다 밥부터 시작 까먹어. 유부초밥을 계속 먹더라고.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네. 와 같이 먹은 사람. 대박. 이야 너무 좋았겠다. 이 정도는 완전 식권증 와가지고 엄청 잘할 수도 있었겠는데.
야, 행복했겠어요. 네, 먹는 날이지 뭐 수능. 수능 오마카세. 와, 이 기가 막히다. 야, 사진도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미모가. 그리고 그 지우 씨는 수능 날 에피가 나온 게 없는데 혹시? 네. 뭐 사건 사고 없었어요? 제가 사실 같은 고사장이었어요. 네, 같은 학교가 같았어요. 같은 고사장이었는데 그 당일날 아침에 연락하다가 알았거든요. 너 네. 어디야 했는데 그 네. 고등학교야 해서 그날 아침에 알았는데 저는 이제 유연 언니가 팁을 줬어요. 막 시험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언니가 막 팬사인을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막 뭐 영어는 이렇게 풀고 국어는 어려우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다 알려주고 일타 강사 스타일 엘리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팁을 되게 많이 알려주고 도움이 됐나요? 네. 당일에 알려준 게? 아니, 아니 당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전부터 언니가 일주일 이제 계속 이제 집중과외.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도 수능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뜨는데 무조건 편하게 입고 가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편하게 트레이닝복에 그렇지 생얼로 갔는데 아 그래서 목격담이 안 나왔다? 제가 후드를 쓰고 후드 집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갔는데 어떤 분이 카메라를 들고 계신데 네.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도망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저 편한 너무나 편안했기에 아 노출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유연 씨가 또 그걸 일주일 동안 집중과외 해주셨네요. 그래서 뭐 꽤 점수가 그래도 한 10점, 20점 올랐다. 아,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단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 그래. 유연 씨 덕분이라고 예. 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예. 이제 정확한 점수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기분은 좋았다. 네. 유연 씨가 알려준 꿀팁, 진짜 꿀팁이면 이제 찐친 조아 씨랑 공유할 만도 한데 저희가 공부 얘기를 안 했어요.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공부도. 예.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드리고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까지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먼저 조아 본명 조혜연 2005년생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시절에 시작 노래 연기 교육을 받았고 학교 축제에서 댄스 공연을 하고 YG 캐스팅 매니저로부터 명함을 받은 새싹 재능러 2020년 중학생 때 위클리 막내로 데뷔 막내지만 다재다능하고 키도 제일 커서 막내 혼탑인 조아 키 눈이 크고 눈망울이 청초해서 사슴캐리도 반비를 닮았고 취미는 드라마 영화 보기 쇼핑하기 특기는 요리 중국어 사물놀이 플루톤 개인기는 보카서 얼마 전 위클리 데뷔 3년 만에 공식 팬클럽 1기 데일리를 보지 팬사인회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 2005년생 어렸을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 SMYG JYP 3대 기획사에서 모두 연습생 생활을 거친 역시 새싹 재능러 2021년 웹드라마 I Love DM 주연으로 2021년 반가워 설렘의 티저 모드를 출연했다가 프로그램에 참가 이후 트리플 S의 세 번째 멤버로 선발돼서 2023년 2월 완전체로 정식 데뷔. 팀의 장신 라인으로 키가 크지만 엄청난 편식쟁이며 간식을 좋아하는 냠냠이 지우지만 라면 한 봉지도 못 먹는 대식가 호소인 주니어 하키 선수 출신이고 취미는 고독한 지우방 침대에서 뒹굴거리기 지난 7월 7일 원더케이 땡티브에서 배지 전쟁이라는 트리플 S의 새로운 리얼티를 시작했고 트리플 S의 첫 발라드 디멘션 아리아 팀의 멤버로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와! 시간은 52초. 오케이. 예. 대박. 아, 자 분유는 드리고 예. 어머니께 커피는 또 죄송하지만 못 드리게. 어머님이 뭐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아 스스로 알아서 드시려고요. 웃자고 한 얘긴데 너무 진지해요. 너무 알겠습니다.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야, 거짓말이에요. 네. 바리스타 안 해요. 엄마. 그래요. 자 다음 주에 꼭 드릴 수 있는 효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예예 예, 제발요. 예. 자, 그 두 분 다 뭐 연예인으로서의 끼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꽉 차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가 진짜 이 정도는 연예인이다. 이 끼는 내가 주체할 수 없다. 언제부터 좀 이제 느끼셨는지. 그냥 자기 자신을 거울에서 인지할 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세상을 인지할 때. 이 얼굴이면. 아, 화장실에 한번 가던 순간. 난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그냥. 근데 진짜 이걸 약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우씨 언젠가요? 몇 살 때인가요? 기대된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진짜, 오늘 진짜 조금 예 비도 오는데 좀 꿀꿀하네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울 보고서 딱 진짜예요. 야 웬만해서 TV 나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생겼는데 이 생각 하시는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럴 리가 없네. 근데 진짜 네. 한 번도 그냥 엥 했어요. 에이 그래요.
넉살 씨 언제 생각했어요? 저요? 네. 전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 아니에요? 저는 뭐 TV에 그냥 가끔 얼굴을 비추려서 할 뿐이지. 넉살이 연예인 아니면 누가 연예인이에요? 배성재가 연예인이죠. 저는 언론인이죠. 맞네. 예. 맞네. 맞네. 신원서판. 아.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지우님이 아역 배우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근데 아역 배우는 사실 아기 때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걸로 시작하게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예. 아역 배우라고 써 있는데요. 17살이 시작했어요. 잠깐만. 아, 그러니까 어린 게 아니고 아역을 하는 배역을 처음 시작하셨구나. 네. 아역도 아니고요. 그냥 학생 역할? 학생, 그러니까 그냥 학교물에 나오는 학생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역 배우라고 하시길래 완전 애긴 아니고. 근데 네. 사실 지금도 그 아역 배우 나이죠.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왜냐면 그 아역 배우라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얼마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아 씨. 네. 언제부터 나 연예인이다라고 나의 갈 길은 연예인이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네 살 때인가요? 아니요, 저도 뭐 연예인의 꿈을 쭉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가 아니, 없었는데 이제 제가 돌잔치 때 마이크를 잡았었어요. 아, 한 살 때. 네. 이제 그거를 아이,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 쭉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집안이나 뭐 주변에서 다. 아나운서에서 꿈이 쭉 아나운서였다가 돌잡이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네요. 너무 신기한 네. 것 같아요. 어. 근데 예, 갑자기 예. 이제 어쩌다 보니 네 이렇게 감사하게 그렇죠. 예. 마이크를 잡았다. 마이크. 한 살 때 예 그럴만하죠 진짜. 배디는 혹시 뭐 어떤 걸 잡으셨는지. 저 쌀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부의 상징. 예? 돈. 네. 아, 식성이 좋다. 뭐 이런 식성이 느낌으로. 좋다. 예, 그때는 먹을 게 좀 부족했던 시대였는데. 뭐. 쌀이 귀하고. 예, 예. 쥐꼬리를 잡아다 학교에 갖다 주고 뭐 이런 시대였나요? 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쥐에서 벗어나던 시절. 네. 자, 두 분 다 특이한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조아 씨는 특기가 요리, 중국어, 사물놀이, 플루트. 이야, 요리 잘하세요? 요리. 즐겨 하진 않는데 뭔가 한 번 할 때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막 난이도가 높은 요리 어떤 것까지 하세요? 한 번 멤버 언니랑 어떤 촬영하면서 요리할 일이 있었어가지고 요리 학원에서 한 번 짧게 배웠었는데 그때 날생선을 회로 떠봤습니다. 회도 떠보셨어요? 네.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진짜 뼈에서 분리? 네, 살아있는 생선. 아예 비닐까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비닐까지. 우와. 진짜요? 네, 해봤어요. 와, 보통은 그래도 이제 그 재료, 식재료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도전 과제가 좀 흔하지 않은 거네요. 사실은 생선을 잡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너무 무서웠어요. 단박에 보내줬어요? 도미였나 그게? 도미. 근데 굉장히 펄떡이는 애였을 네. 텐데. 진짜 펄떡펄떡하는데 그걸 그래서 아, 칼로 내려치시면 되는 손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단박에 해줘야 돼 진짜. 너무 무서워. 그렇죠. 단박에 해줘야 보통 없이 보내야죠. 네.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힘들구나. 보통 뭘 끓였냐, 뭘 구웠냐, 뭘 조렸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회를 배를 떴어요. 와, 네, 보통 실력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회를 지금도 잘 드시나요? 저는 근데 회를 안 먹어요. 무슨 말이죠? 진짜 요리사 한 거야. 회를 안 먹는데 네.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을 위해서 예. 그걸 배우러 간 거라서 이제 뭔가 그런 바닷가와 연상되는 음식인 회를 한번 떠줬으면 좋겠다 해서 배운 거였어가지고 그때 진짜 제가 태어나서 회를 먹은 걸 손에 꼽는데 그때 손 한 세 태어나서 세 번째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회 떠서. 야, 그냥 기술자네요. 기술자 배워서 진짜 남들을 위한 회치기였네요. 멤버들 흐뭇이라고 하신 분 있고 회칠 줄 있는 사람 주변에 회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죠. 전 지인 중에 회를 뜰 수 있는 요리사 말고 한 명밖에 본 적이 없는데 와, 쉽지 않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인재예요. 중국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하셨나요? 중국어는 초등학교 동안 6년 배워서 자격증 3급까지 준비 4급 따고 3급 준비하다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다 까먹었어요. 거의 까먹으셨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네.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신 거 그러니까. 진짜. 아 근데 사물놀이는 혹시 사물놀이랑 플루트도 예.
이제 학교 콩쿨 준비하면서 네. 이제 열심히 또 해서 대상 받고 금상 받고 대상을 받았다고요? 대박이었어요. 네.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뭐 위인 뭐 아니면 뭐. 아니, 지금은 다 거의 까먹어가지고 소용이 있나 싶긴 하지만 대단하다. 네. 오죽하는 거엔 재능이 그냥 완전 넘치는. 내가 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느꼈던 게 있나요 혹시? 하고 싶었는데 재능의 벽을 느꼈다. 재능의 벽을 느꼈다기보다는 사실 아이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배워가고 있는 단계다. 네, 그렇죠. 아직도. 아, 네.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고. 네. 야, 그렇군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아예 원툴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채팅창에 수능이라고 하신 분인데, 수능도 사실 잘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막 저는 진짜 예. 막 세 개나 틀렸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점수 공개는 안 하셨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 네 개 틀린 사람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그 절대 아니에요. 전 무려 세 개나 틀렸다고요. 예. 나 같은 바보가 있나? 막 이런 절대. 예. 못하는 걸 못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닌데. 예. 자, 지우 씨는 하키 선수 출신. 아. 네. 이 하키의 재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원래 진로를 하키 선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와. 자, 이 이분들은 못하는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아이돌 하시면서도 출구가 있는 삶이다.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하키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해봤는데 이제 다시 하려고 해봤는데 취미로라도 하고 싶어서 다시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필드 하키가 아니라 아이스 하키. 인라인 하키 선수였고 인라인 하키. 아이스 하키 두 개 하고 있었어요. 아이스 하키와 인라인 하키. 네. 예. 네. 이제 원래 감독님께서 엄마한테 선수를 시키자고 하셔서 대회를 나가고 이제 약간 국가대표 생각 있냐 하셔서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부모님이 왜? 반대하셔서 딱 실패했다가 그딱 캐스팅을 받아서 엄마 아빠 야 너 이거 해라 해서 이야. 아니 근데 부모님 왜 반대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진심이었어요. 하키 약간 진짜 하키에만 몰두하고 네네. 하루 종일 스케이트만 신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 하키 할 때 그러면 이제 싸움하는 역할도 하셨나요? 아 근데 제가 인라인 하키는 몸싸움이 안 돼가지고 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스 하키를 하면서 그렇죠, 좀 많이 다쳐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이 네 그래서 반대하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와, 우리나라에서 하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모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도 정말 있는데도. 사실 힘들게 지죠. 힘든 예, 일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빠지면은 진짜 뭐 장난 아니죠. 와 근데 진짜 뭐 두 분 다 뭐 하나 그냥 하면은 끝까지 가는 국가대표 얘기가 오가고 막. 아니 약간 청소년 국가대표 약간 이런 거였어. 근데 이게 그 사실 항공 불모지라 거기서 만약에 시작하면은 성인까지 쭉 간다고 봐야 되니까. 와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아, 제가 또 그 여자 국가대표들이 이제 그 뛰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대표 2라는 영화에서 캐스터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봤어요. 보셨어요? 네. 국가대표 2. 저희 네. 그 하키 감독님이 배우님들 알려주셔서 같이 보러 갔었어요. 그러셨나요? 네. 그런 얘기를 아마 드립니다. 재밌게 멋져요. 예. 예. 좋아요. 그렇죠. 이걸 영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리고 지우 씨가 편식쟁이인데 뭘 드시면 이렇게 키가 크나요? 아니에요. 저 진짜 편식 안 해요. 편식 안 하세요?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이에요? 모함이다. 제가 약간 아직 안 먹어본 게 되게 많아요. 안 먹어본 게 많을 뿐? 네. 그게 편식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도전할 기회가 없었다. 약간 이 정도? 먹을 언제든지 먹어볼 기회는 있지만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혹시 좀 유명한 것 중에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있을까요? 곱창, 닭발, 허거. 응? 이거를 아직 안 먹어보고. 곱창, 닭발, 허거. 네, 이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세계라서. 곱창, 닭발, 허거. 네. 어허. 아직 안 먹었어요. 먹으러 가자. 그래. 다 먹자. 이게 먹자고 말만 하고 제가 한 번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이게 다른 멤버들도 먹으러 가자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이 메뉴들이 아마 성인이 되시면은 술 한 잔 같이 하는 메뉴들이라 거의. 닭발이랑 곱창 같은 경우에 안 주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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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뭘 그럼 많이 드셨어요 주로? 저 우동 좋아해요. 우동을. 야 약간 또 의외의 아이템이 나오네요. 우동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거죠? 콜라 좋아했어요. 콜라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아이스티 좋아해요. 아이스티? 하나도 의사들의 견해와 맞지 않네요. 우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유는 안 저도 우유는 안 먹었어요. 아 그런데도 키가 크셨고. 우동 좋아해요. 우동 좋아하시고. 우동이네. 아, 이 낙농업체 싹 다 거짓말이었네요. 우동이다 우동. 콜라의 우동 조합이네. 이거 그러면 휴게소 조합인데. 활동하시면서 많이 크겠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네, 맛있어요. 맞아요. 답은 우동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동 먹을 걸. 야, 지읒 이응 세트. 네. 우동 플러스 콜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아 씨의 개인기 복화술. 아,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 이거 어느 정도인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복화술을 되게 잘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무서운데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아니 입 안에 일이 하나 더 있나요? 어떻게 이게 입 안에 녹음기를 숨겨놓은 거 아닌가? 근데 생각 안 되는 발음을 찾았어요. 아 진짜 너무 잘한다. 근데 와 무섭다. 너무 무서워. 아니 웃으면서 하시네. 신기하다. 제가 이거를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시작했는데 죄송한데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복화술 중이신데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비읍이랑 미읍 입술을 써야 되는 발음.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도 저희...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곡이 구름구름. 구름구름. 이었는데 그게 안 되나? 구름구름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네 저희 타이틀곡은 응응입니다. 구름구름입니다. 구름구름도 구름구름. 네, 이 정도. 너무 잘하는데요? 와. 고마워. 아니 제가 복화술 하는 사람들 본 것 중에서 입을 입술을 진짜요? 제일 많이 벌리고. 저는 사실 복화술 또 이거 개인기를 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겠구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인형 갖고 오면 바로 지금 길거리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공연. 진짜요? 좀 무서울 정도로. 연말에 해봐야겠다. 입 안에 다른 입이 있는 것처럼. 야 있어요. 진짜 잘해. 그럼. 무서워. 와. 잘하는데? 그런 아, 진짜 저한테는 진짜 복화술 큰 잘하네. 넉형도 지져달라고 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데. 예.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약간 무서워 진짜. 자, 위클리가 얼마 전에 데뷔 3년 만에 공식 팬클럽 1기 데일리를 모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입하면 일단 위클리의 사랑 정말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팬키트가 굉장히 알차게 또 예쁘게 저희가 찍어가지고 아마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또 응원봉이 그에 맞춰서 최근에 나와서 이제 저희 타이틀곡 활동은 응원봉 없이 이제 팬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후속곡 때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이 응원봉 들고 계신 거를 봐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군요. 진짜 이 데일리 많이들 또 가입해 주시고 더 이제 마감됐나요? 네, 1기는 마감돼서 못하셨던 분들은 2기 때 넉살씨 2기 때 2기 때 시즌 2. 네. 시즌 2는 뭐예요? 시즌 1, 1기, 2기 시즌으로 하나요? 분류를? 시즌이랑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선배님이 그러시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2기 도전. 예, 복화술 도전하겠습니다. 예. 안 되네 이게. 아직 사실 못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2기를 예. 도전하겠습니다. 예. 자, 트리플 S의 첫 발라드 유닛 아리아 멤버로 또 선발되셨는데 네. 예, 지우 씨 언제 활동하는지 좀 스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뮤비를 찍고 왔어요. 피곤하겠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님께
언제 하냐고 여쭤봤는데 예.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아. 유연 언니처럼 그 9월, 10월, 11월, 예. 12월 그렇게 할까봐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노코멘트 하시더라고요. 아. 활동 시기를 안 알려주는구나 회사에서. 아. 아, 이제 알려주시겠지만 당장은 또 이렇게 약간 지금 고의 위험. 아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닐까. 유연 씨가 저지르던 게 좀 많아가지고 트리플스의 정신으로 맞아요. 백태리 라이브로 진행돼서 약간 그 경계력이 내려져 있어요. 새는 보따리가 하나 있었구나. 걸려서 아. 그 유연 씨 머리 잘렸거든요. 아니 너무하잖아. 단발령 내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유연 씨가 진짜 그 은퇴할 때까지 긴생 머리만 유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요. 머리 잘렸어. 제 고등학교랑 비슷한데요, 저 고등학교 때 걸리면 삭발 시켰거든요. 그런 아, 스타일. 앞에서 반 앞에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예.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예, 그래서 띨띨좌 트라우마라 그래가지고. 단발령 봐봐. 알려주지. 지우 씨까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웃기네. 어디 가서 얘기할까 봐. 넉살형에 처했습니다. 아, 넉살형. 야 정말 예. 라디오라 못하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저 예, 형이죠. 지금 극형이죠 예. 극형. 넉살존. 넉살존으로 가가지고 유현 씨가 진짜 울다가 왔어요. 방송하기 전에. 맞아요. 예. 언니 예. 단발하고 와서 예.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예. 진짜요? 여자 아이돌에게는 극형이죠. 넉살형. 그럼 어쩔 수 없어. 넉살, 넉살이다! 이렇게 또 놀림받으셨을지도. 하지마!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 말랬다. 밖에도 못 가고 무대에 오를 때도 슬프고 예 집에서도 슬프고 그죠? 저도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우울해요. 아 단발이네 넉살존이네. 저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예. 인생이 넉살존. 야 깨어났더니 넉살이라니. 야 안돼. 예. 예. 아, 예. 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 어쨌든 뮤비를 찍고 왔다. 근데 되게 피곤하실 텐데. 하루로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찍으셨어요 혹시? 아니, 아, 오늘 새벽부터 찍었어요. 하루? 힘들겠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 이제 들어갈 텐데 토크를 워낙 그 재밌게 길게 해가지고 저희가 룰 설명도 2부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새벽에. 그래도 하루 만에 끝나니까 좀 편하죠? 네. 발라드라서 그렇네. 그나마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막 그 군무나 이런 거는 또 발라드니까 없었겠구나. 네. 이거 이따가 제디 뽑을 건데 네. 그거 봐주실 때 옆에 보일 수도 있고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아. 잘 가리고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신분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어디 잘 숨겨놔주세요. 뭐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보일 수 있으니까. 네. 호주 가세요? 네. 호주가? 투어. 아 그러세요? 너무 좋겠다. 어머 너무 부럽다. 갑니다. 너무 재밌겠다. 해외는 아직 안 가셨어요? 공연 아직 투어는 안 가고 그냥 공연으로 몇 군데 다녀왔었어요. 아, 호주는 시차도 없고 좋죠. 네. 처음 가봐가지고. 딱 내려도 시차가 똑같아서 참 좋아요. 원벳 원벳. 원벳 좀 보고 있네요. 쿼카가 보고 싶어요. 아 쿼카도 예. 쿼카. 캥거루 코알라 만지면 그 벌금 내잖아요. 예. 아 지금 덥구나 호주는.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기간을 여름으로 보내볼 예정입니다. 진짜 그게 진짜 멋이지. 반팔 입은 크리스마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걸그룹 찐친이자 압구정고의 여신듀 위클리 조아 트리플S의 지우 그리고 베텐러들의 찐친 넉살씨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들어갈 텐데 두 분이 또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래요? 처음에 녹음하기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잘 안 물어보거든요. 뭐 예. 잘하시죠? 라고 아예 베디가 느낌이 왔어요. 오늘 좀 겁이 납니다. 아, 두 분이 소문이 있나요? 과연 예.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 분이 같이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같이는 안 해봤는데 제가 우기는 편이에요. 아, 잘 우기는 편이에요? 그냥. 아니라고. 아니, 아니다. 아니 이제 트리플스 멤버들이 다 뭉치면 지금 16명인가요? 네. 다 같이 한 적도 있나요? 그 약간 시끄럽다고 아이들은 빠져요. 아이들? MBTI 아이. 이만 이성향인 사람들 모른다. 네, 근데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한테 기빨려가지고 네. 결국 파.
나중에 풀 재밌다. 풀 멤버가 되면 24명?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재밌겠다. 예. 방중왕전이네. 그러니까. 배틀로얄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마피아 룰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왜 저한테 마피아 하면서 가르치지? 이렇게 사소한 제스처가 다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마피아, 자, 마피아 이게 뭐예요? 룰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4인 마피아입니다. 자, 1차에 잡아내면 치킨을 드리고요. 1차에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에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하지만 잡아내지 못하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와우. 우와, 떨린다. 자, 하나 뽑으시죠. 네. 자, 이렇게 방송을 해보신 건 처음이죠? 네. 네. 예, 방송은 또 마피아 방송 다릅니다. 유일하지 않나요? 베텐이? 뭐 베텐을 따라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만든 적 있죠. 아, 저 땡튜브에서. 예, 그 막 100만 조회수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프로파일러 분들이랑. 맞아, 맞아. 예. 자, 그러면 보시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을 겁니다. 토크 주제는 학교에서 가장 크게 혼났던 기억. 나 언제 적이야?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고 그 단어를 이제부터 1차 지목 전까지 한 번만 예, 말을 하면 됩니다. 학교. 언제든 와. 사용하면 되고요. 학교에서 가장 크게 혼났던 기억. 저는 초등학교로 하면은 언제부터 자꾸 저 국민학교인데 왜 초등학교라고 개정됐으니까. 하지만 다니셨을 때는 국민이 맞죠? 뭐 국민이었죠. 예. 어,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놀랍게도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 예. 서원 초등학교라고 그 반포 그쪽에 예. 있는 서원 국민학교. 많이 바뀌었던가요? 그대로던데요. 네. 네, 그렇죠. 뭐 크게 바뀌진 않을까요? 네. 학교는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네. 엄청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30km 이하로 주행해야 되고. 그렇죠. 어린이 보호고요. 제가 다닐 때는 야만의 시대라 그런 거 없었는데. 진짜 야만의 시대라니. 예. 예. 네. 자, 마피아가 이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 좀 의심스러운지 일단 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 공통 토크 주제 한번 가볼까요? 학교에서 네. 가장 크게 혼났던 기억. 저랑 넉살 씨는 아마 학교 다닐 때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05년생 두 분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낯대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요즘에는 그런 뭐 이렇게 뭐 체벌이라는 게 너무 옛날 얘기라서 아예 모르는 얘기죠. 네. 아 저는 뭐 선생님이 진짜로 영화처럼 시계를 탁 끌어서 중국 무술처럼 맞은 적도. 아 허공 답보하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아, 맞은 얘기는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예. 맞아요? 그냥 선생님이 기분 안 좋으셔도 맞잖아요. 진짜로. 예. 참 그러면 안 됐는데. 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선생님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아이들끼리는 또 그렇게 똘똘. 뭐 똘똘 뭉친 건 아니지만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따돌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싸움은 있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아 이게 자꾸 근데 얘기가 너무 너무 어두워지네요. 어두워지고 간단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한테 막 뭐 아 저부터인가요 또? 예, 예. 당연히 저부터죠. 시범조. 심하게 혼났을 때. 근데 약간 이제 체벌이 있었던 때니까 아 이게 진짜 자꾸 이제 아마 성재형이랑 너무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느낌이지만 잘못은 사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짓을 3회 이상 했으니까 그렇게 예.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제 워낙 까불이었어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막 애들이랑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서너 번쯤 이제 걸렸는데 선생님이 잠깐 저 그때 이제 지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마동석 형님이 이제 진실의 방. 진실의 방 같은 혼나는 방이 아예 있어갖고 거기 가서 예전에 이제 많이 잡아보셨던 하키채로 예. 꽤 맞았던. 그렇게 맞으면은 이제 엉덩이가 아시죠?
바지에 붙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 이게 뭔가 진물 같은 게 나와서 바지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잠깐 두 분이 너무 지금 아, 너무 라떼 라떼 예. 너무 라떼 얘기인가 아직 두 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건 진짜 19금 얘기하지 마시고 19금이 아니라 상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 그러니까 다 근절하고 없어져야 넉살 씨랑 저는 네. 가장 크게 혼났던 기억하지 말고 가장 아, 부드럽게 그래? 혼났던 오케이, 기억. 오케이, 그러면 체벌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삭발. 삭발 사건. 예. 저희가 이제 꾸중 들었던 기억으로 갑시다. 꾸중? 예. 꾸중. 아, 요건 있어요. 배구 대회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반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저희가 아~ 배구 연습을 네. 했습니다. 아~ 근데 지면 너희 삭발이야. 이랬는데 저희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16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냥 학교 네. 내 대회였는데. 그냥 반 전체가 삭발을 선생님이 한 명씩 다 시켰던 기억이. 그 선생님의 별명이 피바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나왔던 고등학교가 조금 무서운 학교였어요. 완전한 남고 여자 선생님 단 한 명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학교로 이제 악명이 높았던.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무 좀 과했나 방송을 못 쓸 정도인가? 아직 학교를 다니는 분들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당연히 두 발이 다 자유화가 됐죠. 예. 저희 학교는 그렇죠. 근데 염색이 안 되지 않나? 약간 예. 염색. 아 이게 자꾸 좀 아, 염색은 너 예 당연한 아, 염색. 그런 길이 두 발. 길이 두 발. 염색은 아, 당연한 거예요. 길이는 없어요. 네. 예, 염색은 안 돼요? 염색이 그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네. 활동하는 친구들은 활동 아~ 때문에 염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네. 아, 염색도 중학교 때 방학 때 제가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빛 받으면 갈색이 되는 자연 그런 머리였어요. 아~ 되게 굉장히 갈색빛이 많이 도는. 저 등교하다가 뺨을 하는데 탁. 검은색 우리 염색하고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저 염색한 적이 없습니다. 어 들어가.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하면서 탁 맞고 염색한 적이 없는데요. 제식 들어가. 예 그랬던 기억이.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어, 그래요. 대박. 손가락을 미술 시간에 못 그렸다고 혼난 적도 있고 그때도 뺨을 맞췄어요. 아 왜 이렇게 학교가 때리냐 나 진짜. 손가락. 이게 무슨 뭐 이게 사람 손이야 이러면서 딱 맞았던. 어, 이상하네. 무섭다.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에이 저는 약간 반농담이지만 진짜 부모님 세대도 있어요. 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야만의 시대. 예. 아 그럼 저도 꾸중 들었던 그러니까. 뭐 맞거나 그랬던 거는 빼고 순한 맛 버전으로 좀 하면은 사실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데 아니 그 빼 그 좀 체벌에 대한 얘기만 빼고 예. 좀 잘못을 어떤 걸 해가지고 뭐 교무실에 갔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억에 거의 남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남는 건 그 그 네. 강한 접촉만 그렇죠. 내려 남지 얻어 맞은 것만 기억이 나지 사실 꾸중 들었던 것들은 워낙 다행이어서. 그렇죠. 기억에 잘 남지 않는데 네.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약간 억울한 거 하나가 기억에 났어요. 예. 예, 억울한 거는 이제 보통 그 저희 때는 굉장히 억울한 것 중에 하나의 문화가 연대 책임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 저희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삭발처럼.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내 때문에 배구 졌어? 왜 내가 삭발해야 돼? 이렇게 되는 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대 책임이라는 게 이제 군대에서 나온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군대 문화도 어디서 뿌리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에 다른 사람 혹은 되게 이제 짝꿍이에요. 짝꿍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괜히 끌려가는. 같이 나와. 예, 같이 나와. 그 옆에 같이 나와. 그거 연좌제 느낌이 나는. 그래가지고 같이 머리 깎이는 것도 있었고 제일 좀 그 시대에도 황당하게 느꼈던 게 제 짝이 왼손잡이였어요. 나 앞에 나가서 칠판에 뭘 푸는데 왼손으로 푼다고 푸는 내내 맞는 거예요. 아이, 에이, 그건 너무하다 진짜. 진짜로. 몇 학교가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맞다가 몇 대 맞고 너 왼손잡이야 그러면서 맞고 뒤에 나가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짝도 같이 나가 그래서 저도 나가 서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거짓말 같지 진짜로 진짜로 너무 억울하네. 맞진 않았는데 뒤에 나가 같이 서 있었어요. 아 대박. 예. 근데 워낙 세트로 온갖 짓을 다 당해서 그냥 그 정도면 가벼운 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거예요. 성대까지 넘어가면 저랑 이제 배디도 이게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더한 곳을 예. 예. 맨손잡이라고 오늘래. 저도 그게 아주 기억에 납니다. 예. 고쳐오라 그랬어요. 그 학생 보고. 근데 이제 뭐 너무하다. 예. 앞에 나가서 쓰는 거 말고는
발견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왜냐면은 혹시 왼손잡이 두 분 중에 없죠? 저 왼손잡이예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 예전의 시대상은 왼손잡이를 고쳐야 되는 것처럼 했었어요. 예. 왜냐면 부딪히고 뭐 아무튼 다 오른손잡이어야 돼. 이걸 통일시켜야 되는 문화가 있었어 진짜. 예.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들었어요. 저랑 넉살 씨 얘기는 너무 심야 괴담에. 저도 얘기하면서 이게 참 공중파에서 괜한 얘기를 했나. 예. 너무 이게 전두광 그 서울의 봄 시절 얘기라. 아, 전 아니잖아요. 왜? 저건 서울의 봄 아니에요. 아니, 그 영향권에 있어요. 그게 예. 약간 맥이 아~ 많이 남아있을 때라.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오늘은 저희가 뒤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써놔가지고 이게 너무 쌓여졌잖아요. 진짜 근데 저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져서 네. 다행이긴 했어요. 꼬꼬무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 저희는 요즘 얘기도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예. 어떤 걸로 크게 혼내는지. 예. 누가 먼저 하실래요? 약간 벌점이 조금. 아 지우 씨 벌점. 되는 것 같아요. 벌점제가 있구나. 네. 예, 예. 이게 뭐 대학 가거나 그럴 때 사실 중요하니까 내신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일정 점수를 넘어가면 그게 그때 이제 영향이 미치고 내신에 이제 깎이고 행실 불량 뭐. 약간 봉 학교 내 봉사 활동. 약간 그런 게 생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플러스 이제 칭찬 카드라는 게 저희 학교에 네. 있는데 점 그걸 3점. 받아서 채워서 선생님한테 가면 지워주세요. 네 벌점 지우고 약간 그런. 궁금한 거는 벌점은 정말 이해가 다 됩니다. 벌점은 네. 어떻게 하면 받겠거니 근데 3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이게 선생님들 약간 재량인데 저희 반은 상점 필요한 사람 하면 이제 다 나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약간 뭐 분리수거하는 날 분리수거 할 사람 해서 한 명 가면은 그때 한 명 상점 받고 또 이제 수업마다 이제 학생 참여도가 조금 적은 수업에서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 대답하면 상점 줄게 하시면 이제 또 대답하는 사람이 상점 받고 아 참여하면 수업에 네. 약간 그런 그래요 아 그래 그렇구나 오늘 17이니까 네. 17번 일어나 대답해봐. 이렇게 안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네. 있죠. 대답 못하면 벌점? 그 벌점? 근데 사실 뭔가 막 선생님께서 벌점도 쉽게 잘 안 주시고 혼도 잘 안 내시고 이게 왜냐면 벌점은 내신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대답을 못했다고 주는 거는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뭐 아예 잘못을 했을 때 뭐 네. 친구를 뭐 괴롭혔다든지 친구의 도시락을 훔쳤다든지 이런 거 도시락이 없어요. 자꾸 서울의 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도시락은 서울의 봄 영향권. 저는 진짜 웃긴 게 급식 시대인데도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학교에 가는 바람에 도시락을 쌌을 뿐이지. 저도 급식실에 있던 세대입니다. 그래요. 예. 난로 있었죠. 저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예. 중앙에 서울의 봄 영향권이요. 중앙에 전두광 영향권이에요. 맞아요. 중앙에 있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럼 가장 크게 혼났던 기억 하나씩 얘기하시죠. 제일 크게 벌점 받았던 기억 없나 보네. 아 근데 예. 저도 억울하게 한번 받을 뻔한 적이 한번 있는데. 아 지우 씨 뭐예요? 중학교 때는 선도부가 있었어서 예. 이제. 교문 앞에 선생님 한두 분 계시고 한 학생 다섯 명이 이렇게 교문 앞에서 뭐 화장하고 맞아. 등교하는 친구나 치마 줄인 친구나 그렇지. 뭐 파마 염색 이런 걸 다 잡는 그런 게 아침마다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전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를 부르시길래 야 이러면서 딱 저를 가리키시길래 저요 하고 갔더니 제가 곱슬이 진짜 심해가지고 그냥 엄청 꼬불꼬불한데 제가 그때는 뭐 고데기 이런 걸 그냥 아예 몰라서 꾸밀 줄도 모르고 맨날 그냥 그러고 등교를 하니까 너 왜 파마하냐고 교문 앞에서 혼났다가 예. 이거 곱슬이라고 엄청 급하게 해명했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자연 곱슬인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만지시더니 보내주셨어요. 그게 가장 크게 혼났던 이유고요. 저는 뺨을 맞았다니까요. 저희는 교문에서 이렇게 손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넘어온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머리 위를. 그 교문에 이게 처음 보내다가 머리카락을 넣어보고
아, 그 정도로 크게 당할 뻔했다. 근데 이거 억울할만 하네요. 그렇죠. 네. 자연 곱슬인데. 네. 근데 만져보면 안 와. 자연 곱슬이랑 펌이랑. 그게 조금 의인이 싶긴 했는데. 아, 근데 펌, 그 곱슬이 심하시군요. 네. 어, 그럼 매일 좀 이렇게 피는 편이세요? 고데기로? 제가 사실 학교에서도 되게 편하게 다녀가지고. 어, 아, 학교에서는 사자머리로 다니시고. 네. 둘 다 샵 안 가는 날은. 아, 지금은 그러면 완전... 혹시 이걸 스트레이트로 한 게 아. 아니고? 이제 하고 왔죠. 아, 이거 오늘 그냥 세팅을 이렇게.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머리고. 아, 그러면은 지금 펌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팍 돌아가겠네요, 다시? 맞아요. 깜빡. 아, 약간 선생님이 딱 처음 샵 가면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되겠는데 싶을 만큼 이렇게 웨이브가. 아, 웨이브로. 저도 그렇거든요. 와이프도 그렇고. 아, 엄청 곱슬이다. 맞아요. 애기 머리가 지금 완전히 뭐. 굉장히 저도 어린데, 그랬어요. 네, 이미 뭐 때. 거의 뭐 펌을 엄청 심하게 한 수준으로 말리고 있어요. 어, 네. 귀엽겠다. 네. 아. 그래요. 지우 씨는 자연 곱슬 때문에 크게 혼날 뻔했다. 하지만 예. 머리를 만져서 그걸 이제 해명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럼 조아 씨는 크게 혼났던 기억. 크게 혼났던 기억. 있긴 있을 텐데 생각이 잘 안 나왔지만 그게 모범적으로 두 분 다 아니 뭐 플룻 무슨 콩쿠르에도 1등하고 이러셨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그 뭐 약간 연습생이나 하기 이전에 머리가 되게 엄청 밝은 갈색이어서 예. 염색한 걸로 오해받아서 혼날 뻔한 적은 있어요. 네 그때 있고 또 혼날 뻔한 적이 아, 깜빡하고 모범... 준비물 두고 준비물이요? 어. 뭘 두고 갔습니까? 어 학습지 두고 학습지? 학교에서도 학습지를 쓰나? 그런 게 네, 있군요. 네. 예. 아, 우리의 그, 저, 그 뭐라고 하지 그 교과서 같은 네. 거죠? 넉살 씨 전과 썼죠? 예. 정답 써 있는 거요? 전과. 그게 정답 써 있는 책 말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 전과? 전과, 동아 전과 이런 거 쓰셨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광 영양권이. 전과로 다 쓰지. 그 거서 있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 전과 안 쓰시죠? 전과? 전과 없죠.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익힘책. 아, 아니 그렇죠. 전과 따로 사야 돼요. 교과서에 정답이 다 써 있는 걸 전과라고 했던 거. 아, 어 지금도 교과서 뒤쪽에 정답 써. 아, 교과서 뒤쪽에 달려 있어요. 아, 그건 아니, 그거 말고. 네. 전과는 아예 따로, 따로 참고서를 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 싸제로. 자습서 같은. 그렇죠. 자습서 따로 사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있다는 존재만 알고 안 샀어요. 공부를 별로 그때도 하고 싶지 않아. 아, 익힘책이군요. 어허. 아, 혹시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부모님한테 혼난 걸로 갑시다. 아, 그래요. 예. 예, 지우 씨 부모님한테 크게 혼났던 것. 이건 없을 수 없죠. 부모님한테. 네네. 언제였지? 이것도 없을까요? 두 분은 너무 이게 혼남이란 단어를 아예 어울리지도 않는 분들 그런가요? 네. 저는 근데 부모님한테 생각보다 많이 아 그래요? 그럼 조아 씨부터 한번 저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혼난 적은 없는데 약간 저도 연습생 이전에 이제 가족분들이 다 공부하기를 원하셨었어가지고 그런 공부 관련해서 이제 준비물을 학교에 두고 왔다는 걸로 엄청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도 혼났지만 집에 더 혼났다. 네. 그러니까 학습지를 집에 그러니까 다시 네. 학교에서 집으로 챙겨 와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챙길 것도 많고 해서 그거를 학교에 두고 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정말 크게 혼났던 것 같아요. 이놈의 학습지가 문제네. 집이랑 다 양쪽에 둬야겠네. 하나 더 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참 학습지를 잘 안 챙겼다. 그래요. 모든 것은 학습지로. 범인은 아, 학습지네. 네. 정말 구김없는 네. 부분입니다. 예, 지우 씨는 혹시 부모님한테 혼난 거 없나요? 아 근데 약간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이나 이런 걸 진짜 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가 심리학을 공부하세요. 벌써 숨 막히는군요. 그 누구보다 저를 잘 파악하시고 이제 제가 딱 평소에 하는 것과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좀 티가 많이 나서 무조건 걸려가지고 약간 부모님을 속일 생각도 못 해봤고 속여본 적도 없어요. 엄마 손바닥 위에 있는 거고
심리학을 세상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옴짝 발싹이죠 뭐. 예. 그래서 그냥 약간 그 방송 TV 프로그램 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되게 좋게 타일러 주시고 화를 잘 안 내세요. 화를 잘 안 내시고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예상 밖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네요. 정말 좋은 삶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저희 저도 뭐 부모님한테 예. 맞은 얘기하면 또 한두 것도 없는데. 아. 참 그때 받아쓰기를 좀 잘할 걸. 받아쓰기. 왜 이게 맞춤법을 지금도 잘 많이 틀려요. 아, 잘 몰라요. 예. 자, 그러면 슬슬 검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두 분은 마피아 게임 잘한다 그랬죠. 잡아내는 것도 잘하시나요? 아니면 속이는 걸 잘하나요? 전 속이는 쪽인데. 네. 저도 속이는 쪽이. 오늘 못 찾겠어요. 저도 아, 못 찾겠다. 네. 속이는 쪽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오히려 더. 근데 지금까지 뭔가 약간 그 마피한테 단어가 하나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뭔가 좀 튀는 단어가 들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감이 안 나가지고. 왠지 두 분은 근데 진짜 단어가 없는데. 네네. 선도부 같은 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학교 생활인데. 다른. 부모님 학습지? 부모님 주제를 제시해 주신 오와 이거 신박해 아 부모님 그냥 지시어가 부모님인데 마치 불리한 것처럼 비밀로서의 책임감으로 어 부모님 그러면은 부모님 와 이건 천재적이다 아니 맞아요 부모님은 아닐 것 같고요 어 뭐가 있지 군대 일리도 왼손잡이 왼손잡이 아니 근데 왼손잡이는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뿌리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뭐 군대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 연자재 찾아야 된다. 연자재 얘기할 때. 네. 아, 근데 너무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어, 그런 단어를 얘기했어 그 사이에.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했네요. 두 분이 근데 뿌리가 있구나. 교문. 교문은 넉살 씨가 한 것 같은데. 교문 머리카락 넣고 자른 단어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교문에 머리카락 넣고 자른 단어는 넉살 씨가 한 거고 교문 앞에서 이걸 잡는다. 아 손가락을 넣고 자른다. 아, 저는 아까 그 얘기가 베디 얘기가 교문에다가 머리를 끼면 교문 그 쇠창살에 나온 머리를 자른다는 줄 알았어요. 손가락으로 잡고 학교 관련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넉살 씨가 혹시 배구를 얘기한 적 있습니까? 배구 얘기했죠. 왜 얘기했죠? 거기서 저도 반 전체가 삭발을 당했어요. 한 명씩 나와서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한 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나왔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서울의 봄 시절을 보냈지만 네. 이 정도로 폭력 서울의 봄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서울의 봄이요? 영화 PPL인가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배구인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가 더해요 근데. 왼손잡이가 왜? 어떻게 네 글자가 나오겠어요? 근데 왼손잡이를 나왔다고 그냥 계속 문제를 푸는데 때렸다고. 아 진짜요? 너무하잖아요 그거. 정말입니다. 저도 정말입니다. 배구 네. 배구 졌다고 다 자르는 건 제가 겪었던 그 서울의 봄 시절 치고도 너무 폭력적이에요. 신기하죠. 다 잘랐어요. 저도 저도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학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이 국민학교를 겪은 저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가 이제 사복이었던 독립군이 독립투사가 세운 학교에서 산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악명이 자자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다녔던 때만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지 않겠죠. 예. 단체로 뭐 이제 뺑뺑이를 돈다거나 뺑뺑이는 아시나요? 네. 그 운동장 같은 거. 저희는 그런 거 안 시켰어요. 그런 거나 단체로 이제 엎드려 뻗치거나 뭐 이렇게 얼차례를 받을 수 있어도 그렇죠. 단체로 삭발을 시키는 거는 왜냐면 그 선생님만 유일하게 모든 학생들 삭발을 시켰어요. 그 선도부에서 앞에 걸리면. 우와. 근데 저희 담임이었거든요. 스포츠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난 다 리시브도 잘 받았는데 내가 실수했어? 이러면서 그냥 억울해 너무 억울할까 억울하죠. 그때는 뭐 억울함이 뭐 거의 학교의 전부인 때라서 예. 진짜입니다. 기대 뭐가 너 마피아야? 너 마피아야? 너 진짜 너 학습지라고 했지? 아니 학습지 그게 아니라 너지 근데 나 진짜 아닌데 근데 나도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나 그러면은, 진짜 아니야 왜? 왜 저 같으세요? 왜냐면 일단 그 단어 그러니까 튀는 단어를 추리해서 찾아내겠죠? 마피아가 아닌 시민은? 근데 저렇게 빼곡하게 단어를 계속 뭔가 찾으면서 쓰셨는데 일단 저 근데 두 분 다 아무것도 안 쓰셨죠? 저는 진짜 아닌데 지우도 대구 이제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안 쓴 거 치고는 뿌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냥 저 머리로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네네. 이제 지우도 아닌 것 같, 느낌이 아닌 것 같. 아니야. 진짜로? 진짜. 나는 너 아니면은 선배님이라고. 저요? 왜? 이렇게 몰아가는 너일 수도 있어. 아니 왜냐면 단어가 시작됐다. 아무것도 안 오늘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지우 씨일 수도 있겠네요. 왜요? 저요? 지우 씨가 진짜 자연 곱슬입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아이, 그건 너무 탈로가 금방 고데기인가 해서. 거짓말이죠. 고데기인가 해서. 뭐가 있지? 조아님은 지우님은 선더부 파마 염색 화장 고데기. 어머님의 심리학은 거짓말이 아닐 것 같고요. 네. 벌점 상점. 고데기. 고데기? 두 분이랑 좀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쓸 수 있을. 근데 배디가 만약 고데기가 걸렸다면 학교에서 뭐 고데기로 맞았을. 저는 고데기 써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써봤어요. 이렇게 고데기가 단어였는데 이제 쓰시. 지금 쓴다고요? 야 이거는 진짜.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언제 써보셨어요 고데기? 예. 예. 아니까 뭐 저도 아나운서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데기를 이제 그 둥근 고데기가 있고 그 그렇죠. 납작 고데기가 있잖아요. 네. 두 가지를 다 사서 한번 해봤죠. 예, 어려울 텐데. 예,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썼어요. 한번 쓰고. 저도 곱슬이 심해서 중학교 때 한번 했다가 끝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게 그렇죠. 곱슬들은 잘못하면 이게 쫙 안 펴지고 마지막에 맞아요. 이렇게 끝없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 학교에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저희 사춘기 시절이 굉장히 부끄러웠다. 고기 구울 때 쓰지 않았습니다. 고데기. 아, 예. 게다가 하나씩 하나씩 착착 구워서. 베이컨. 아하. 고데기. 그럼 자연 곱슬인데 네. 고데기로 다 되나요? 네. 알았습니다. 근데 안 돼? 나 진짜 고데기를 만지는 걸 진짜 못해서 약간 쌤들이 무조건 해주셔야만 다닐 수 있는 머리 상태예요. 뭐가 있지? 단어까지 맞춰야 할 때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람만 잡아 단어를 좀 의심해서 그 사람을 잡아내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1차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데? 아 잠깐 모르겠어. 진짜 마피아 아닌가? 게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푼이 있어요. 애매할 땐 넉살이다. 그 너무 열심히 다 그래. 너무 열심히 아니에요. 아, 오늘 진짜 아니에요. 여기 단어가 네. 되게 빼곡하게. 저는 그냥 학교 얘기를 고발하고 싶어요. 네 진짜. 예. 그냥 공부 못한 사람이 필기 많이 하듯이 어쨌든 그냥 필기를 했을 뿐이에요. 원래 마피아 같이 하실 때 이렇게 열심히. 예, 그냥 적어요. 본인이 마피아 할 때도 적고. 진짜요? 예.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제 걸 보세요. 진짜 오늘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날은 안 나와 단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약간 아까 조아님 얘기했던 뿌리가 조금. 그쵸. 예. 갑자기 뿌리. 약간 제가 뿌리. 뿌리는 그냥 표현에 불과했는데. 뿌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멋진 표현으로 했다. 뿌리면 되게 좋겠네요. 저도.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넉살 아니면 지우 봅니다. 일단 뿌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넉살! 3명이나? 와, 다들 바보네. 왼손잡이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제발. 세 표나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오늘 멸망 마피아입니다.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고! 저는! 시민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소름 돋는데. 마피아가 뿌리 아닙니다. 아 잠깐. 왜 마피아인데 그러세요? 맞으세요? 마피아세요? 누구야? 누구야? 아니 마피아. 너야? 나 진짜 아니야. 마피아세요? 마피아시죠. 저 진짜 아니에요. 너야? 아 그냥 단어 힌트만 주시면 안 돼요? 단어 힌트를 줘. 와 오늘 너무 쉽구나 했는데. 아, 뭐지? 진짜 치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필기까지 하시는 그런 열정을. 그렇죠. 네. 자, 이제 아 백화점 상품권 날아갔네. 치킨을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너무 없는데 두 분 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 중 한 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 지금 계시네요. 알고 보니 한성. 그거는 포탈 사이트 검색만 해도 나와요. 자, 여고생들의 승리냐 아니면 힙합의 승리냐. 그건 좀 다르네. 아, 잠깐만. 와, 다들 선배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한양도 아니고 한성이래.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K-POP 대 힙합. 너 진짜 아니지? 나 진짜 아니야. 근데 넌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너가 아니면, 너가 맞으면 어떡해? 내가 맞으면 곱창, 아, 뭐 거는 거, 거는 건 안 돼요. 거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2차 지목 가겠습니다. 저는 고데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믿을 건 고데기 뿐이에요. 하나, 둘, 셋! 지윤님! 아, 넉살 두표.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넉살 두표 나왔습니다. 당했네, 그리고 넉살 씨는 지우 씨를 가리켰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넉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제 보니까 얘인 것 같아. 나인 것 같다고? 자. 몰라, 그건 모르는 거지. 잘하네. 아닌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넉가지 마피아. 저는 시민인데 일단 죽어나갔고요. 옛날 사람은 금방 가네요. 예, 나이 순으로 죽나요? 자, 넉살 씨가 그 다음에 예. 죽었습니다. 본인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예. 제 정체는요? 오늘 묘하게 국민학교 나온 분들이 먼저 상황이에요. 국민학교였나요? 2학년 때까지요. 저의 정체는요? 마피아입니다! 바로 뭐예요? 미션은 락대! 아, 라떼! 아, 라떼. 제가 그래서 라떼라떼라고 몇 번 했는데. 아, 그래서 라떼기가 아, 많이 나오네요. 라떼는 쉽지 않았다. 네. 라떼 얘기, 옛날 얘기처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예, 근데 뭐 다 진짜입니다. 삭발을 다 했고요. 저도 진짜예요. 저는 3학년 내내 그래서 3mm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예. 3mm? 예. 3cm였겠죠. 3mm. 3cm. 3mm면은 3cm는 이만큼이잖아요. 전 아예 3mm. 뭐, 3mm였다고요? 네, 완전 빡빡이. 우와.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조금 혼나긴 했는데. 어묵했네요. 이거 또 힙합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힙합은 그때는 다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많이 불렀지만. 슬픕니다. 예. 다시는 그런 시절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두 분은 그래도 찐친으로서 잠시 의심했지만 여고생의 승리, K-POP의 승리였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드네요. 이 연기가 너무 강하니까 두 분이. 예. 자, 오늘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마피아는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요. 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조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너무 시간이 금방 갔는데 네네. 너무 재밌었고 마피아 또 이런 마피아는 처음 해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호즈, 지읒, 이응즈 다음에 또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클리 그리고 티플레스 활동 정말 응원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압구정이 이겼네요. 압구정 세다. 압구정 세. 이겼다. 아, 압구정 날라리란 곡이 생각나네요. 네,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뭔 소리야? 있잖아요,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여기 치킨 들고서 찍으시면은. 아, 일단은 예, 가운데로 오시죠. 네. 아, 오늘 좋았는데 두 분이 너무 저 친하셔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한장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다 이긴 걸 아쉽군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